축하주인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디바의 365. 2023 수천만 국제로 말하는 디바의 365를 기념식으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초대 가수님들에게 힘내시라고, 긴장하지 마시라고, 멋진 무대 보내시라고 응원의 박수를 내보내십니다. 삼성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양육을 받았고요. 정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내 몸이 터져도 좋다 싶을 정도로 질렀을 때가 삼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무대 뒤에 있는 우리 가수분들 힘내시라고, 오랜만에 야외 무대 긴장하지 말고 파이팅 넘치게 달려주시라고, 우리는 함께 응원하겠다고 뜨거운 함성과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 구도로 가야 되는 거야. 정지 구도로 가야 돼. 반 나눠서 이쪽, 반 나눠서 이쪽의 함성을 테스트 한번 해보고, 기념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내야 되니까. 좋았고. 자, 옆쪽. 제가 계속 무대 이쪽에 서 있었잖아요. 이쪽을 제가 계속 봤거든. 너무 분위기가 좋아. 저번 뒤쪽도 이렇게 나는데요. 요렇게, 요만큼이야. 자, 제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왼쪽편에 있는 분들부터 함성 박수 한번 테스트해봐. 함성! 박수 주세요! 보셨죠? 보셨죠? 요거보다 더 크네요. 제가 계속 그쪽에만 있어가지고 여기를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오니까 여기가 분위기가 난리 아니라고. 자, 요렇게요. 갑니다.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질 것 같은데. 진짜 한 번만 더 기다려요. 이게 전화만 받아서 시간이 없거든요. 많이 나도 여러 가지야. 화장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나서. 자, 요렇게. 무슨 맛이야? 자, 갑니다. 이게 얼마야? 여러분, 아, 내가 사랑하는 가수가 무대에 올라왔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무조건 이깁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수가 무대에 올라가 생각하시고 이쪽으로 갑니다.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수가 지금 무대에 딱 올라왔어. 지금 이 순간입니다.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누구? 어디가 더 컸지요? 우리 쪽에 함성이 컸다 박수. 지금 자꾸 저희가 함성 박수를 드리고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시죠. 제가 왜 저러지? 손이 아파서 때문에 왜 저럴까? 네, 그 방송을 녹화를 하다 보면 우리 관객분들이 보내주신 방송의 그 모습이 중간중간 잘 담겨나 줘야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수분들의 무대가 더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고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오늘은 이해 보시면 아시겠죠? 2023 수천만 국제정보방향의 기말의 수정이십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방안회가 여러분이 중간중간 보내는 함성 소리와 박수 소리 때문에 더 아름답게 빛나고 희미하게 치러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기운들 꼭 끝까지 보내주신 겁니다. 감사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함성과 박수로 오늘의 아나운서 최하나름 아나운서를 박수로 맞으시고 가겠습니다. 잘 올라왔어. 아니, 나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 진짜 이거 내 자리야? 아, 나 진짜 땀이 너무 많이 나.